턴테이블에서 흐르는 감미로운 노래. LP 음반이 주는 매력이 가득합니다. 가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럽게 들리는데요. 7080 시절에 큰 인기를 끌던 음악 감상실을 추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DJ의 다정한 목소리라는데요. 들려드린 곡은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원드랜드 바이 더 라이시였습니다. 돌아온 DJ 이영범 씨가 선곡하는 음악 속으로 낭만여행 떠나보겠습니다. 7080 스타일의 음악 감상실이 있다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주점 안쪽에 불을 훤히 밝힌 DJ 박스가 마련돼 있는데요. 손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으면 소개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수많은 음반이 있는데 신청곡이 들어있는 앨범을 단 한 번에 찾은 DJ. 턴테이블에 LP를 올려놓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눈에 있고 자리도 흔히 하니까 음반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유쾌한 친구들과 포근한 봄날 저녁에 청소골에서 음악 한 곡 신청할까 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음악이죠. 네, 깁스 삼형제 비지스가 노래하는 How Deep Is Your Love입니다. 30반 5년 됐네. 그때만 해도 우리 영범 씨가 음악다방의 DJ로서 참 넘버원이었거든. 지금 목소리나 예전의 목소리나 30년 넘는데도 진짜 목소리가 남으면 너무 좋아요. 존 트라볼타가 주연을 맡은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영화 속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실렸던 음악이죠. 얼마 전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음악에 담긴 추억이나 뒷이야기를 소개하는 DJ 이영범 씨. 청취자들이 음악을 더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DJ의 매력입니다. 손님들은 이 매력에 신청곡을 건네는데요. DJ 이영범 씨의 음악여행은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이어집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띄워주지도 못하고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오면 이제 한두 곡씩 그냥 골라서 공평하게 그냥 안 그러면은 내 노래 안 띄워준다고 하소연도 하고.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그리고 김범룡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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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많이들 들었던 가요 두 곡이죠. 팝 음악뿐만이 아니라 가요도 손님이 신청한다면 선곡합니다. 마산에는 또 창동의 예술체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잘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노래를 내가 신청해 직접 들으신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냥 10여 년 됐지만 아주 멋진 곳이에요. 몰려들던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산 창동. 사람들이 떠나고 조용했는데요. 지난 2011년 시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점포 50개를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걸음마다 아트홀과 아틀리에, 공방 등에 있는 예술촌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 골목 어딘가에 DJ 이영범 씨의 음악 감상실이 있습니다. 76년도니까 그때 나이 뭐 한창 19살 때 그때 못 모르고 이제 이 음악이 좋아서 무작정 다운타운가에 뛰어들었는데 때는 참 인기도 많았죠. 그냥 보조라도 음악실만 들어가면은 하여튼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세시봉 등 음악 감상실이 인기를 끌던 70-80년대 DJ 이영범 씨는 마산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음악 감상실이 사라지면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뭐 일용직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또 청소 용역 회사에서 또 청소도 해보고 방황을 쭉 하다가 이제 꿈을 접어야만 했죠. 세월이 흐르니까 다시 7080 복고풍이 다시 일기 시작한 거예요. 아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야 이거 뭔가 이거 다시 한번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여동생을 설득해 함께 마련한 것이 음악 감상실이 있는 주점입니다. 시작하긴 시작했는데요. 그 생각보다는 너무 어려웠어요. 창동이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추억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늘어나면서 소문도 내주시고.
누구보다 오빠의 재능을 알았기에 잘할 것이라고 믿었던 동생. 여자들하고 우리 나이 또래에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냥 뭐 무조건 막. 요즘 뭐 연예인이지. 응, 그렇죠. 연예인이지 그때 당시. DJ 이영범 씨의 인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음악이 좋아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도 늘고 있다네요. 다음 날, 낮에는 집에서 조용히 뭔가를 하는 영범 씨. LP 음반을 닦고 또 닦는데요. 귀한 음반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이제 음악다방 쇠퇴하면서 DJ 그만둘 때 그 한 2,000장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모아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뭐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음악다방에 그냥 통째로 그냥 다 판 적이 있죠. 그 팔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한 장, 두 장 조금씩 또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보유하고 한 3,000장 보유하게 된 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끼는 음반은 두 장씩 구매해 한 장은 가게에서 틀고 나머지 한 장은 이렇게 따로 보관한답니다. 외출에 나선 영범 씨, 자주 가는 단골 혼책방이 있다는데요. LP 음반도 취급하는 곳입니다. 요즘 뭐 새 판 들어온 거 좀 있습니까? 아, 예. 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번 나는 예, 정리 좀 해놨습니다. 아, 예, 예, 예. 뭐 나나 무스꾸린가, 뭐 석꾸린가 다 있고 많습니다. 예, 예. 요 자켓은 형을 좀 계약입니다. 예. 뭐 임채 묶어도 있네. 이게 참 임채 묶이 아내 이름 그리운 거야. 아, 근데 사장님. 예. 아, 이것도 누가 또 바꾸치겠어. 아, 이 뭐요? 엉뚱한 가수가 들어가 있잖아. 예. 이거 뭐 엉뚱한 그 국적불명의 노래가 들어 있어 이거. 아, 참. 이 안에 보면은 엉뚱한 게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음반에 탐을 내 가지고 그대로 갖고 가기는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음반에다가 숨겨서 이 알맹이만 빼가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희귀 LP 음반을 찾는다는 이영범 씨. 인터넷 검색만 하면 음원이 넘쳐나지만 LP만의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찾고 또 찾습니다. 이런 건 참 귀한데 너무 험하다. 중복되는 건 많죠. 이런 거는 귀한 게 아니고 흔한 판들이라 이런 거는 어디에 가서도 구할 수가 있고 구하기 힘들어 이제 거의 뭐 좋은 거는 다 빼갔으니까 다 흔한 판들밖에 없고 인기 있는 노래들은 판들이 그냥 뭐 엄청 많이 매물로 나와 있고 오히려 귀한 음악들이 이제 판이 안 나온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음악과 LP를 사랑하는 이영범 씨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그럴 때면 장비 챙겨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간다네요. 오늘 가는 곳은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부산의 어느 가정집. 아, 이 LP판이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판이 이렇게 눕혀놓으면 판이 이게 휘어지거든. 감이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 책꽂이에 책꽂듯이 이렇게 장식장 있으면 하나 만들어가 이렇게 이제 꽂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책꽂이 꽂듯이.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저 판은 가지고 계셨는데 못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 쓰여서 선물로 해드리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에겐 낯선 골동품 전축. 스피커에 턴테이블을 연결하는 건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음향 장비를 갖추어 설치하는 것이 낯설다 보니 영범 씨에게 부탁을 한다네요. 묵혀뒀던 LP가 이제야 빛이 납니다.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 전축하고 또 틀리죠. 느낌이. 처음 들어봤어요. 아, 느낌이 그냥. 저는 이런 거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처음 들어보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음질이 좋은데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진짜 안 해요. 어머니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아마 어머님 세대라든가 아버님 세대에서는 이런 향수가 이제 고스란히 느껴질 거예요. 이거 틀면은. 수고하신 것 같아서 너무. 아니 이거 귀한 판을 주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어이, 이거 뭐 귀한 것만 그냥 이렇게 챙겨서. 이거 그냥 가져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네. 잘 들을 테니까. 예,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예, 예. 굉장히 기분 좋죠. 아,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아, 이, 아직 할 만하다. 예. 복고풍이 이제 실제 이제 체감되고. 다시 돌아온 음악 여행 시간. 저녁 8시면 어김없이 DJ 이영범 씨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범의 음악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사연과 또 좋은 음악들 많이들 청해 주시면서 음악과 함께하는 포근한 여러분들의 즐거운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이 현장을 그냥 생생하게 생중계해 주고 있어요. 한두 사람씩이라도 자꾸 들어와서 이제 추억도 찾고 같이 공유도 하고. 엄마 품을 떠나 홀로 타지에서 고생하느라 지치는지 이 녀석 전화 한 통 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노래를 들으러 들어왔다가 아들 생각이 나서 곡도 하나 신청하고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인터넷 청취자의 신청곡을 틀어주는데요. 현장과 인터넷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DJ 이영범 씨가 선곡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틀어주는 음악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은 시대의 동시대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았으면은 그것보다 더할 바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DJ 이영범 씨의 친근한 진행이 있어 더 즐거운 7080 음악 감상실. 추억을 떠올리고 낭만을 즐길 수 있어 즐거운 오늘이었습니다. 이 음반 굉장히 낡았죠. 예전에 그 해적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명 이제 백판, 돈 없는 그 DJ들이 이제 이걸 많이 선호를 했거든. 이 소리 하나만큼은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앨범.